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맡은 과목은 다 한국 학생들이었어요. 제가 지금 산업디자인학과에서 뭐 실내 장식 디자인, 그리고 정보 디자인, 그리고 뭐그 레이아웃을 이런 과목을, 전공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예웨이라고 합니다. 그때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렸습니다. 처음으로 이제 몇십 명 학생들 앞에서 서서 강의하는 거라 굉장히 좀 많이 긴장했었습니다. 긴장되면 언어가 더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호흡을 조절하고 계속 그렇게 좀 본인이 마음속에 계속 이제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했습니다. 사실 교수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학생들 성공한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.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과목 중에 하나는 실내 장식 디자인 수업이었어요. 근데 그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그 과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졸업 후에도 이런 디자인, 실내 디자인 학원을 다니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본인이 인테리어 회사 들어갔대요. 그래서 되게 저한테 감사하고 제 수업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제일 뿌듯했습니다. 저는 좀 수업 준비할 때는 요즘 최신 트렌드 아니면 그런 재밌는 것들 아니면 뭐 유머들 많이 넣으려고 해요. 그래서 수업 강의하다가 학생들 아무래도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뭐 핸드폰 만지거나 뭐그 다른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최신 뭐 화제된 그런 것들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들 많이도 보충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웃는 게 좋아해요. 그러면 학생들도 다시 또 관심 수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제 수업에 이게 잘 따라와요. 일단 공부하는 것보다 정직한 사람, 올바른 인품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공부만 잘해도 뭐 우수한 학생 라고 보면 안 돼요. 일단 그 사람 인품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교수는 그냥 수업도 가르치고 이제 그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그 정직한 인품, 그리고 그 가치관, 세계관 가지는 게 그런 것도 좀 학생들한테 많이 좀 가르쳐 줘야 되고.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들하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관계로도 지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항상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 연락이 와요. 열심히 일해야죠.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제 교수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많은 이제 한국 학생이든 유학생이든 도와줄 거예요.